안녕하세요. 펀디엑스의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언 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펀디엑스는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펀디엑스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펀디엑스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디엑스는 펀디펀디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핀테크 회사를 모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펀디펀디는 QR코드 기반으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핀테크 회사로서 저희는 결제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저희 펀디엑스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자 세워진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경영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면 콘스탄틴 파파 디미트리우라고 저희 회장님이시고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핀테크 업체 두 개를 창업하시고 현재 CEO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펀디엑스의 CEO이신 잭 체아 CEO이시고 피트 황 CTO, 데닐 림 CFO 이렇게 저희 경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내셔널 컴퍼니고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 매일매일 쏟아지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망하시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미래에 우리 삶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근데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는 암호화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투자 수단, 투기 수단 이외에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실체다, 거품이다.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10년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블록체인 생태계와 블록체인 산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와 같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백서를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만들 것이고 무엇을 구현할 것이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전들을 모두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펀디엑스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은 암호화폐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널리 널리 융통되고 쉽게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의 효용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산업들이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너무나 편하게 돈을 내고 신용카드를 긁고 생수한 병을 사든 물건을 사든 이렇게 편리하게 체감적으로 암호화폐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암호화폐를 핫하다고 하니까 한번 융통해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상점이든 누구나 쉽게 쉽게 암호화폐를 융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허들들이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결제를 한다든가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다든가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너무 쉽게 편리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어떠한 허들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사용자 경험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뭘 새로 배우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포스 기기예요. 이 포스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보셨던 램이라든지 큐텀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코인 또는 토큰 업체들이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융통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에게 속속 파트너십을 통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거는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이미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고요. 양산에서 전 세계 발송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이 포스가 설치된 곳에 가서 0.005 비트코인 주세요. 사는 겁니다. 또는 이더리움 주세요. 사는 겁니다. 큐텀 주세요. 네임 주세요. 사서 여러분의 전자지갑에 담는 것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포스가 설치된 상점에 가서 물건을 마음껏 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 사듯이.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쓰기 위해서 저희는 엑스프레스 카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NFC 기반이고요.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합니다. 전자지갑 주소가 내장되어 있고요. 독자적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지갑인 것입니다. 이동형 지갑인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사와 코웍을 통해서 이렇게 코브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코브랜딩을 했던 첫 번째 회사는 코인네스트였고요. 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상점에 포스 없는 상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물건을 사고 택시 타고 하는데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못하러 또 굳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그걸 사야 되냐?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암호화폐와 저희 포스 기기를 제공하면서 어떤 비즈니스적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상점들 그리고 업주들이 또는 결제수단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수수료 낮추겠다. 저희 솔루션이 그것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깝게 제공해 드릴 수 있죠. 암호화폐라는 것의 특성상.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동안 업주들이 수수료로 떼어갔던 불량만큼의 돈을 저는 오히려 업주들한테 돌려드려요. 저 엑스포스 기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 이거는 업주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고객분들에게도 간접적인 이익이 되는 아주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특성상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 기기는 단순하게 암호화폐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 신용카드, 기존의 페이먼트들도 모두 대응될 수 있게 만든 범용 제품입니다. 소비자가 저희 포스 기기가 탑재된 상점에 와서 현금을 내시든 신용카드를 내시든 비트코인을 내시든 뭐를 내시든 상관이 없어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내시면 은행에서 차감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를 내시면 저희와 연계된 거래소에서 차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주는 그 대금을 정상받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암호화폐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죠. 자금세탁, 범죄. 저희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프레스 카드는 KYC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엑스포스 기기를 유통시키는 상점들도 KYC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사용자 인증이죠. 쓰는 사람이 누군지 인증을 거쳐야지 저희 제품들을 융통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돈을 다루는 기계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 많은 신경들을 썼고요. 저희 기기는 분해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시스템이 다운되게 설계되어 있고 엔드투엔드 보안을 통해서 안전하게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블록체인 결제 수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되게 많으세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냐? 내가 이 거래소 저 거래소 비트코인 한번 보내는데 막 두 시간씩 걸리는데 뭘 이걸 결제를 해요? 그러는 동안 가격 변동이 얼마나 큰데 많은 의구심들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주목한 것은 NEM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NEM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초당 4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디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동작을 하지만 저는 별도로 사이드체인으로서 NEM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라든지 대용량의 송금이 오고 갈 때는 퍼블릭 체인을 이용하지만 정말 빠르고 잦은 트랜잭션이 필요할 때는 NEM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트랜잭션 딜레이도 없게끔
저희가 상호 보완적으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펀디 X와 냄사는 양사의 이런 서로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공동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냄사에서는 이미 저희 펀디의 기술을 높이 평가해서 NEM 모자이크 코인 전용 포스 기기를 이미 2만 대를 선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에서 실제 실물이 공개되었고요. 이 2만 대의 제품들은 일본에서 이 NEM 모자이크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상점들에서 이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엑스포스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I를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점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앱스토어 오픈 생태계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제가 지금 많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업 업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제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굳이 새로 지금부터 개발하지 마시고 저희 MPXX 펀디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을 이용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생태계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코브랜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파트너십과 논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1세대 포스 디바이스는 이미 개발 후 테스트가 끝났고요. 2세대 양산 모델,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지금 저희 선전에 있는 공장에서 열심히 대량 생산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세대로서 우리가 업장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 가게 데스크 위에 놓여있는 저런 데스크탑 형태의 포스 기기도 저희가 지금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펀디 X는 특히 아시아 분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는 그런 회사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아에 포진해 계시고요. 저희 회사는 ICO를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 세계 각지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이고요. 중국은 베이징, 션전,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도쿄, 영국에는 유럽 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브라질, 호주 시드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또 저희 포스 기기에 대한 주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것입니다 아니고 저희는 현재 진행형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퍼블릭 세일 ICO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의 단순하고 명확한 사업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ICO는 단지 90분 만에 끝났는데요. 한국 돈은 그 당시 한국 돈으로 치면 350억 원이 딱 90분 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ICO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MPXS 토큰은 올해 5월 27일 기준으로 마켓캡 탑 30위에 들 정도로 빠르게 급성장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가진 단순하고 명확한 비전,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유용성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필요한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겠다라는 비전과 미션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 담당자로서 이제 펀디엑스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과 저희 포스 기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적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모델들이 자사의 뭐 네트워크망이나 가맹점망에 맞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펀디엑스의 한국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